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 트렌드 올드머니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2023년 상반기에 우리가 뭐 고프코어니, 발레코어니 막 이런 트렌드가 있었잖아. 이런 유행만큼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젠지들, 유럽에 있는 젠지들 사이에서 요새 스멀스멀 유행을 타고 있는 룩이 있어. 이게 바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콰이어트 럭셔리라 그래서 조용한 럭셔리. 이게 사실 클래식을 기초로 한 그런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입으면서도 나는 유난스러운 거 너무 싫어! 이런 베이비들한테는 정말 딱인 트렌드거든? 자, 그러면 이 올드머니 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 자, 우선 올드머니라는 거는 물려받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올드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 입는 옷인 거야. 금수저 룩이라고 얘기하는 그 룩이거든. 상속을 받을 유산이 있는 그런 모태 상류층이 입는 그런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스타일들이야. 막 요트에서 파티하고 막 매일매일 승마하고 막 이러잖니. 막 그럴 때 그런 룩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많고 실제로 셀럽들이 요즘에 올드머니 룩을 엄청 많이 입어요. 사실 올드머니 룩은 이 사람을 팔로우하면은 바로 그냥 퍼펙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자 셀러브리티인 소피아 리치. 라이오넬 리치라고. 헬로. 이 노래 알지? 모르나? 모르는구나. 자, 라이오넬 리치의 딸이야. 정말 유명한 가수거든. 지금 모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니버셜 뮤직 CEO의 아들인 엘리엇 그레인지하고 프랑스 남부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했어. 근데 거기에 올라온 피드들 때문에 연일 화제가 된 거지. 거기 웨딩드레스하고 애프터파티 드레스 모두 샤넬 커스텀으로 디자인을 했고 소피아 리치의 그런 특유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한껏 살려준 그런 드레스들이었거든. 그녀의 그 웨딩드레스가 공개된 이후에 이 샤넬 검색량이 300%가 넘었대. 대박이지 않니? 이런 웨딩 마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소 스타일 자체도 어디 하나 탁 튀는 게 없어. 우아하고 도회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스타일을 많이 입는데 미니멀한 디자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런 롱앤린 스타일. 소재는 일단 최고급 소재만 입겠지? 컬러도 역시 그냥 위아래 이렇게 한 톤으로 입던지 아니면은 모노톤으로 주로 입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선글라스나 뭐 빈티지한 그런 왜 작은 백들 있잖아. 그런 백들이라든지 벨트 이런 아주 작은 아이템들을 통해서 뭔가 심심치 않게 포인트를 주는 뭔가 현란하지 않아도 화려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정말 그녀를 위한 말인 것 같거든. 그래서 올드머니 룩의 교과서라달까? 그런 느낌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스타일 아이콘이지. 기네스 펠트로 너무 아름답잖아. 뭐 위대한 유산에서부터 그녀가 그때 뭐 영화에서 입고 나오던 스타일들도 전부 다 이런 정말 조용한 럭셔리. 우리 올드머니 룩의 대명사야. 근데 최근 우아한 카리스마 법정 패션으로 좀 기네스 펠트를 통해서도 이 올드머니 룩을 스타일링을 참고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 브랜드 로고 없이도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정말 우아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오피스 룩을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런 사례거든. 니트 가디건인데 아웃포켓이 있는 뭐 벨트로 뭔가 이렇게 니트 벨트로 뭔가 깔끔하게 그냥 허리 라인만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랄지 코트를 입더라도 굉장히 가늘고 긴 코트를 그린톤 코트를 입었는데 안에 화이트 톤으로 그냥 니트를 입고 밑에 팬츠도 약간 그런 뉴트럴한 계열로 뭔가 포인트를 한달지 이런 식의 뭔가 스타일을 굉장히 잘 연출하는 또 스타일 아이콘에서 빠질 수 없지. 켄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 자매. 요즘에 정말 올드머니 룩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자매야. 켄달 제너는 평소에도 좀 미니멀하게 많이 입거든? 옛날에는 좀 미니멀하고 대담하고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을 많이 보였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정제되고 우아한 모드로 럭셔리한 그런 올드머니 룩을 보여주고 있어. 힙앤섹시 그 자체. 카일리 제너 요새 아주 연애하느라고 이런 화이트 홀터넥 드레스 있잖아. 막 이런 거 미니멀한 스커트 셋업이라든지 블랙 드레스인데 볼륨감이 있어버려. 뭐 이런 거 그녀만의 이제 색다른 느낌으로 올드머니 룩을 굉장히 소화해냈는데 이게 아무래도 티모시 살라메하고 연애를 한 이후에 그녀의 스타일의 변화가 있지 않았냐 막 이런 한간의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
그리고 제이미 미즈라이라는 새로운 스타일리스트와 협업으로 뭔가 스타일의 파격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 제니퍼 로렌스. 사실 그녀가 그전에는 좀 살짝 촌스러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새 스타일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계속 피드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올드머니 룩의 분위기가 한껏 깃들어 있으면서도 그녀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 이런 웰메이드 테일러링 디테일의 드레스, 여기다가 블랙 헤어밴드를 딱 매치를 한다든가, 가늘고 긴 그런 롱앤린 실루엣의 드레스, 옛날에 입었던 그런 뻔한 드레스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루즈한 느낌인데도 훨씬 세련되고 실루엣이 굉장히 뭔가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화려한 느낌마저 있어. 그리고 좀 모던한 디자인에 좌우가 비대칭인 그런 왜 스커트와 팬츠를 같이 레이어드 한다든가, 이런 스타일들이 이 제니퍼 로렌스가 좀 요즘에 많이 입는 그런 룩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아주 기가 막힌 또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았겠니? 펠리 에어트. 얘는 깜짝 놀랬잖아. 난 정말 요새 이런, 이게 옛날에 무슨 랄프 로렌이나 아니면 약간 이런 클래식한 브랜드 화보였나? 막 이러면서 잘 봤더니 버추얼 모델이더라고. 그래서 요즘 완전 인스타에서 완전 핫한 모델인데 펠리 에어트라는 계정을 들어가 보면 올드머니로 컨셉으로 구현한 스타일들을 우리가 가득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옷이나 액세서리, 텍스처 이런 게 정말 완전 실제랑 너무 똑같아서 깜빡 속을 뻔했는데, 룩을 보면 소피아 리치 같이 화이트 톤으로 연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냥 까만 벨트로 딱 그냥 포인트를 준 이런 승마복 같은 거, 정말 그런 폴로 티셔츠에다가 이런 진주 목걸이 딱 하나만 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바로 이런 게 올드머니 룩이야. AI라 그런지 뭔가 포인트를 콕콕 잘 집어낸 느낌이야. 자, 이렇게 해외 셀럽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으면 이제는 국내 올드머니 룩을 또 기가 막히게 소화하는 그런 패션 리더들이 있어서 내가 감히 한번 소개해보려고 해. 지난 7월 12일 날 패션 브랜드 데스트리의 창업자이자 또 LVMH 회장의 셋째 며느리로 유명한 제럴드 구이엇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바로 두 인물, 이부진 호텔 신라의 사장과 임세령 대상그룹의 부회장. 이부진 사장님은 뭔가 룩이 좀 클래식한 옷이 항상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제럴드 구이엇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시스루와 이런 레이스 디테일, 이런 가슴 라인은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 위에 이제 이런 귀티가 철철 흐르는 이런 블랙 상의를 입고 이렇게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야. 정말 현대판 올드머니의 데모 아니냐며. 그리고 이 데스트리백을 들고 그때 왜 발렌티노 케이프 입었을 때 난리 났었잖아. 뭐 케이프도 예쁜데 저 백은 뭐냐면서 오히려 이 데스트리백이 또 접근 가능한 약간 좀 나름 가격대가 굉장히 리즈너블한 백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을 굉장히 많이 사기도 했는데, 또 알렉산더 맥퀸 그 수트를 입었을 때 딱 보면은 여성스러우면서도 핏이 촤르 딱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의 또 정장 룩을 입어서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됐고, 더로우 코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녀가 입은 스타일을 보면은 이게 그 시즌에 샀던 아이템이 아니고 다 그 전 시즌. 그래서 굉장히 옷도 이렇게 묵혔다가 굉장히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바로 올드머니 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임세령 부회장도 우리가 놓칠 순 없지. 사실 사진이 뜰 때마다 뭐 기사화가 될 때마다 연일 화제가 되는 그런 스타일 아이콘이기도 하거든. 인물 특유의 좀 이렇게 좀 뭔가 클래식하고 세련된 분위기도 있는데, 입었다 하면 완판이 되는 그런 패션 영향력을 선보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 제럴드 구이엇과 함께 입은 이 블랙 레이스의 블랙 도트 플리츠 스커트, 이거는 사실 2019년도 크루즈 제품이야. 그런데 굉장히 소화를 예쁘게 잘 해냈던 것 같고, 머리가 좀 이렇게 짧았을 때 디올 코트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완전히 너무 클래식한데 세련돼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고, 2014년 FW 프리폴 컬렉션인데 이 긴 케이프 코트 같은 약간 이런 소매통이 굉장히 넓은 이 발렌티노 코트를 입었을 때도 난리가, 사람들이 이거 다 에르메스라고 난리 쳤던 거 알지? 알고 봤더니 발렌티노였다며? 또 2022년 에미상에서 아우 커플로 우리가 또 저 드레스 뭐냐, 디올 드레스였잖아. 너무 예쁘지 않니?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여자 옷만 볼 순 없지. 좀 더 정확하게 남성 올드머니 룩을 보려면 옛날 영화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폴 뉴먼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맥퀸, 그리고 또 앤서니 퍼킨스,
이 사람들 입은 룩을 보면 셔츠에다가 풀오버를 안에 레이어를 해서 잘 맞는 그런 치노 팬츠를 입는다든지 폴로 티셔츠 같은 걸 입더라도 바지를 벙벙하게 안 입어. 배바지나 이런 게 아니라 잘 맞는 그런 뭐 데님 팬츠라든지 이런 걸 입는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잘 빠진 테일러드 재킷인 것 같아. 좋은 울 소재의 그런 니트 재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드머니 룩을 입은 셀러브리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카피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올드머니 룩을 대표하는 또 브랜드들을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평범한 듯 보이지만 이런 소재 막 하나 막 단추 막 이런 스티치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올드머니 룩이거든. 한 끗차로 그런 스타일링이 완전 달라 보이니까 우리가 올드머니 룩 브랜드를 좀 소개해 줄게. 대표적인 브랜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로로피아나 그리고 또 델보, 브루넬로 푸치넬리, 더로 뭐 이런 브랜드야. 말하면 뭐 하겠니? 정말 말모지. 로로피아나는 이탈리아의 정말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야. 그냥 레벨 중에 완전 특이 레벨이야. 우리가 많이 입는 캐시미어를 넘어서는 비쿠니아 울이라는 게 있어. 이 비쿠니아 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소성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심플한 그냥 라운드넥 니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해. 백 중에서는 뭐 에르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델보를 좀 소개해 줄게. 1829년에 설립된 브랜드인데 벨기에 왕가에 납품을 하던 그런 브랜드였어. 전통과 역사를 지닌 브랜드이기 때문에 노하우나 퀄리티는 진짜 말도 못해. 그래서 요즘에 그런 왜 핫한 이 백이 없기 때문에 클래식한 백 중에서 정말 아주 기품이 있는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에르메스만큼이나 델보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 델보는 이 박스카프 라는 굉장히 최고급 소재를 또 이용하고 있고 로고리스 디자인이 대부분이야. 하지만 디자인을 딱 봤을 때 델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 다음 우리가 볼 브랜드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나는 여기서 남자 재킷도 한번 사서 입은 적이 있어. 소재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컬러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베이지나 그레이, 뭐 크림 막 이런 뉴트럴 톤으로 너무 매장도 완전 그런 분위기로 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라이프스타일도 그렇지만 뭔가 셋업 자체가 진짜 너무 그냥 고급져 보이는 전통적인 그런 뭐 장인정신 마인드가 얘네도 말도 못해. 정말 5년 전에 산 브루넬로 쿠치넬리도 나는 정말 너무 잘 입거든. 핏 자체가 뭐가 피티드 된다기보다 좀 여유로운 핏의 그런 실루엣, 가벼운 소재를 통해서 누가 입더라도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고 하는데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소재로 세대를 아울러서 사랑을 받는 그런 찐 럭셔리 브랜드다운 면모가 보이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 자 마지막으로 The Row. 역사가 17년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막 1800년대 만들어진 막 이런 브랜드하고 견줄 수 있다는 거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컨셉추얼한 철학 자체가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벌거벗은 패션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슈스 소장 찐 소장품 보여줄 때 이 더로우란 브랜드를 진짜 많이 보여줬는데 이 브랜드는 진짜 대박이야. 브랜드 자체가 우아하지만 고급스럽고 좀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얘네가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실루엣이 좀 궁금한 사람은 내가 저번에 리뷰한 더로우 찐 소장품 보여준 거 있잖아. 그 영상을 좀 참고해주고 이런 절제된 정교한 그런 실루엣이 바로 올드머니 룩의 딱 그냥 그 자체인 것 같거든. 약간 가격대가 좀 있어도 이게 브랜드 값어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올드머니 룩의 유행이 부자들 룩 그런 삶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욕구가 이 트렌드에 반영이 된 거라고 하는데 클래식하고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그 특징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 뭔가 우리가 그 엔지니어 뭐 옷에서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걸 영감을 받기도 하고 보드를 타거나 이런 왜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그런 젊은이들한테서도 또 뭔가 패션의 그런 트렌드 영향을 받잖아. 길거리 패션이 유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하이 엔드 문화에서 우리가 또 이런 유행을 얻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베이비들한테 항상 최신의 그리고 또 항상 핫한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슈스 콘텐츠 많이 사랑해주고 다음엔 또 어떤 멋진 콘텐츠를 갖고 올지 많이 기대해줘. 안녕 베이비들.